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라는 시리즈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영어로 대화를 하고 영어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 주제는 Giving a Warning. Warning은 주의를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 지금 그림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밑에 바닥에 물이 있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죠? 이 표지판은 노란색이고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자빠지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미끄러우니까 자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하는 그런 워닝을 여기에다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어떤 표지판 같은 걸로 하기도 하고 또는 써붙이기도 하죠.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많은 계단 내려가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Watch your step 그랬죠? Watch your step. 그건 네 발걸음을 보세요가 아니라 Watch your step. 계단 조심하세요 그 말입니다. 또는 Mind your step. Mind your step. 계단 내려갈 때 신경을 쓰고 내려가세요. 계단주의, 한국말로 그러겠죠? 계단주의, 열 갔다. Watch your step, mind your step.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watch out! 또는, get back! 뒤로 물러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말로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이런 나한테 주의하라고 미리 이렇게 알려줄 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위험이 닥친다는 것을 말해줄 때 자기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가 하는 좀 비교적 단순한 그런 케이스인다마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표현들이니까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런 표지판 같은 거 이런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표지판들은 되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교통신호에서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노란색을 쓰는 게 주의를 하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는 그 표지판 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간단한 그림 같은 걸로 표시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전기를 조심하라고 하면 벼락치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노란색 표지판으로 되게 위험을 알린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heads up이라는 그런 말을 가끔 쓰는데요. heads up은 머리를 들어라 그 말이죠. 머리를 들어라. 그냥 있는 대로 해서 그냥 머리를 들어라. 그건 뭐냐면은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하라. 야, 뭐가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지면, 야, something is falling on your head, head up.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가 머리에서 떨어지니까 조심해. 우선, 조심해.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heads up. 그럽니다. 그러면, 경고를 받고, 그 위험을 피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thanks for the heads up. 나한테 그렇게 알려줘서 경고를 줘서 주의를 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Thanks for the warning. 네가 나한테 이렇게 미리 어떤 주의를 줘서 경고를 줘서 위험을 알려줘서 고마워 할때 Thanks for the head up 그럽니다. Thanks for the head up 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 그런 표현이니까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용한 그런 표현들 주의를 줄때 주의하라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경고를 줄때 미리 알려줄 때 어떤 표현들을 쓰는가 보십시다. 제일 대표적인 게 be careful 조심해 뭐든지 자고 자기가 조심해야 될게 있겠죠? 조심해 길 조심해 뭐 사람 조심해 그다음에 뭐 조심해 뭐든지 be careful. Be careful.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Watch out은 조금 더 급하게, watch out, 조심해, 조심해. 하고 좀 빠르게, be careful은 뭐, be careful.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be careful, 조심해.
On your way home, 집에 올때 조심해, 뭘 조심해요? 자동차들이 많이 달리는 도로라고 그러면은, 그런 도로를 달릴 때 자동차를 조심해, 그다음에 watch out은 좀더 급하게 watch out, 조심해 이렇게 할 때, 그다음에 watch your step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에, 계단 같은데 내려갈 때 계단 조심. 왜냐면 잘못하면 삐끄덤은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watch your step 또는 mind your step 그런다고 그러죠. Mind your step, watch your step 이렇게 하고요. Look out은 사실 뭐잘 봐, 잘봐 하는 그러죠. 잘 봐, 잘 봐, 잘 쳐다봐. Slow down. 자, 좀 속도 늦춰. 위험하니까 이렇게 빨리 가다가는 너머리 다칠 수 있으니까 slow down. 속도 늦춰, 늦춰. 그 다음에 stay back, stay away는 물러나, 물러서 그러죠. 물러서. stay away, stay back. pay attention. pay attention은 뭐예요? 주의를 기울이라 말이죠. 주의를 기울이라. 조심해. 주의를 기울여. 주의를 기울여. 신경 써. 그 다음에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심해야 하는 watch out이나 careful의 그런 의미고요. Don't fall. 자,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very icy 어디가 매우 미끄럽다고 하거나 지금 wet에서 wet floor면 바닥이 젖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바닥이 젖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럴 때 wet floor라고 이렇게 써붙이기도 합니다. 그때 don't fall. 그런데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other words of caution. 예를 들어서 이건 특정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is hot. 아까는 특정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었죠. 이것은 뭐예요? 특정한 상황. is hot. 그 뜨거우니까 조심해. 뜨거워. 그 뜨거워. is hot. 야, 어떤 경우에는 뜨겁다고 그래서 뻘거는 건 아니죠? 뻘거는 거. 예를 전자레인지를, 여기에 인덕션을 지금 켜놨다가 다 껐는데 조금 있으면은 그 빨간색이 다 없어지죠? 그렇지만 그 뜨거운 것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뭘잘 못하고 그 손을 댔더니 굉장히 뜨거워서 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it's hot. 조심해, it's hot. Watch out, it's hot. It's still on.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뭘 켜놨는데, 전기 같은 걸 켜놨는데, 또는 불 같은 걸 켜놨는데, 그걸 갖다가 깜빡 잊고 손을 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언, 전기 다리미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지금 쓰던 것이 아닌지 알고 무심결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서 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것처럼 It's still on. 아직 스위치 안 껐어.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 sharp. 칼 같은 거 날카롭죠. 요즘 뭐칼 아주 좋아서 아주 날카로운데 그 날카로우니까 조심해. 손 베니깐 It's sharp. It's slippery. 그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미끄러워. 안 넘어지게 조심해. Don't fall. It's busy. 아직도 분주해. 아직도 분주하니까 조심해. It's heavy. 이거 무거우니까 조심해. 무거우니까. 무거우면 어때? 옷은 뭐 이런 50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떨 수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러죠? It's high. 그 높으니까 조심해. 높으면 어때?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죠? 자, 그 너무나 타이트. 너무나 타이트하다는 건뭐꽉 조이니까 조심해. 이렇게 어떤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할 사항을 지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조심해. 이게 전부 다 그다 뭐 조심해. 이렇게 하는 그 한마디에 다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에 포함이 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표현들을 쓰는 거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Be careful. Be careful. Watch out. Watch out은 watch out.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Be careful은 be careful 할 수도 있지만은 be careful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watch out은 watch out. 이렇게 하지 않고 watch out.
이렇게 얘기했죠. Watch out. 그 다음에 Watch your step. Watch your step. 그 다음에 Look out. Look out. 또 잘 봐. 잘 봐. 눈 뜨고 다녀. 막 그러죠. Slow down. Slow down. Slow down. Don't hurry. 서두르지 마. Slow down. Stay back. 물러서. 물러서. Stay back. Stay away. 물러서. Pay attention. 자, 신경 써. 신경 써. 주의를 기울여. 신경 써. As up. 조심해. 조심해. Don't fall. 미끄러지지 마. 떨어지지 마. 미끄러지지 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s hot. It's hot. It's sharp. It's sharp. It's slippery. It's slippery. It's still on. It's off. It's busy. It's busy. It's heavy. It's heavy. It's high. It's tight. 예.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심을 해야죠. 상대방한테도 조심하라고 할 때, 뭐냐에 따라서, 그 뜨거우니까 조심해 하면 it's hot 하고요. 그렇죠? 그 전기 아직 켜져 있어 하면 it's on. It's still on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무거우니까 조심해 하면 it's heavy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해, watch your step, 물러서, stay back. 됐죠? 주의를 좀 기울여, 신경 써가면서 해, pay attention.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그런 warning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warning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warning을 하는 것을 자기가 이해를 하기도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useful expression, 유용한 그런 표현들인데요. 이건 어떤 누가 하면은 watch out 또는 heads up, watch out 그러면은 주의를 하라고 그러면은 뭐, 왜 그러는가, 무엇을 주의하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뭘, 왜 그러는데 그러면 what's wrong, 무엇이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뭘 조심하라고 그래, what's the matter,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무슨 일이야? 뭐가 잘못됐는데? 또는 What is it? 뭐야? What was that? 무엇이었어? 무엇이었어? 뭐야? 무엇이었어? What happened? 웬일인데? 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 What happened? What did I do? 내가 뭘 했는데? What did you do? 네가 무엇을 했는데? 네가 뭘 했는데? 뭘 했는데 조심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 부메랑 던졌어. 그러니까 조심해. 걔 너한테 날아갈지도 모르니까. What did you do? 넌 뭘 했는데? What should we do?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심하라면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데? Why? 왜? Why not?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데? Watch out 하면 말이에요. Heads up 하면 뭘, 왜? 내가 지금 이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Now what? 이제 뭐야? 이제 뭐야? Now what's wrong? 자, 이제 뭐가 문제야?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우리 표현도 뭐 비슷비슷하지만은 조금씩 다른 표현이죠. 사실 뭐 거의 다 같은 워닝의 그 통속이기 때문에 그 반응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엇을 어떤 입장에서 지금 워닝을 받는지, 걸어가고 있는데 watch out 하면 뭔 얘기인지, 앞에 뭐가 달려오는가, 뭐가 돌이 떨어지는가, 옆 건물 공사장에서 뭐가 떨어지는가, 간판이 떨어지는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라는데, 어디 좀 icy 또 slippery 헌데를 가는데 어쩌다 하면 알겠지. 이거 내 걸어가는데 지금 자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주는구나. 그 다음에 stay away, stay back 하면
왜 물러나고 뒤로 물러서라고 그러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 What happened? 뭐가 생겼어? 뭐 어떤 일이 생겼는데 자꾸 물러나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쓸수 있는 그런 워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 워닝을 무엇 때문에 그 워닝을 하는가에 대해서 쓸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What is it? What is it? What was that? What was that?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did I do?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거죠.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hat should we do? What should we do? Why? Why? Why not? Why not? Now what? Now what? Now what's wrong? Now what's wrong? 그 다음에 이렇게 주의를 주면은 그 주의 준것 때문에 자기가 사고를 못 면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사고가 꼭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주의를 주는 거니까 사고가 그 사람이 주의를 안 줬어도 사고 안 일어날 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주의 안 줬으면은 사고 날 뻔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쏴악 달려오는데 지금 그 앞을 자기가 자전거가 오는지를 모르고 그냥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을 때 Watch out 하면은 왜 하고 앞에 Look out 하든지 보니까 왜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앞에 자전거 탄 사람이 세게 달려오니까 자기가 피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이렇게 자기가 어떤 워닝을 줘서 그런 것을 방지했을 때 감사의 말을 해야 되겠죠. Gratitude 감사의 그런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표현들을 쓰는가? 제일 좋은 것은 이제 thanks for the warning. 주의를 줘서 경고를 줘서 warning이라는 게 경고라고 번역하면 경고는 뭐예요? 뭘 잘못했다고 미리 경고한다고 그러죠. 너 이렇게 했다가는 안돼 하고 올때 이런 경고라는 말을 쓰고 주의도 뭐 그런 비슷한 뭘 잘못했을 때 나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주인이 경고는 이게 아주 워닝을 적합하게 번역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워닝이라고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워닝. 뭘 잘못될까 봐서 미리 해주는 말. 그걸 워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워닝을 해줄 때 어떻게 감사의 표시를 할 것인가? Thanks for the warning. 그 워닝에 대해서 감사해. 워닝해 주셔서 고마워. Thanks for the head up. 조심하라고 알려줘서 고마워. 조심하라고 알려줘서 고마워. Thanks. 고마워. Thank you. Thank you. 또는 뭐, thank you. Thanks a lot. Thank you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많죠. Ah, you saved my life. 아이고, 너나 살렸다. 내 생명을 살렸다. 그 말이죠.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너 때문에 살았다. 그 말이죠. You saved my life. Oh, I owe you one. 아, 나 자네한테 빚졌네. 왜? 저기를 뭐, 어떤 부상을 당하거나 죽거나 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줬다고 그러면 정말 큰 마음의 빚을 진 것이죠. I owe you one. 아, 빚 하나 졌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나요? 빚 하나 졌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덕션은 감탄사죠. 놀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Oh no, 안 돼, 안 돼. 왜뭐 사고가 지금 누가 자동차가 자전거 탄 사람을 팍 치면은 뭐예요? 그걸 보고는 이렇게 멀뚱히 쳐다볼 수 없죠. Oh no,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Oh no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케네디가 달라스에서 암살될 때 옆에 제키가 그랬죠. Oh no! 그랬습니다. Oh no, 제클린이요. 이건 oh. 이건 그냥 감탄사니까 말하자면 소리로 내는 겁니다. 소리로. Oh, 야이키, 야이키도 마찬가지예요. 읍스는 뭘 어떤 실수 같은 걸 가벼운 실수 같은 걸 했을 때 읍스 그럽니다. 읍스. 아는 그대로 아고요. 와우는 네, 요즘 뭐 TV 보면 우리나라 그런 코미디에서도 많이 나오죠. 와우. 네. 그러니까 놀람을 표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보니까 뭐 햄버거 큰걸 갖다가 한 입에 집어넣고 먹는다 그러면 와우 놀라워라 뭐 그런 거죠. 와우 놀랍다.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Thanks for the warning. Thanks for the warning. Thanks for the head up. Thanks for the heads up. Thanks. Thanks. Thank you. Thank you. You saved my life. You saved my life. I owe you one. I owe you one. 그다음에 interjection. Oh no. Oh no. Oh, oh. Oh, oh. Yikes. Yikes. Oops. Oops. Ah. Ah. Wow. Wow. 네. 이 표현들을 익혀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 뭐 간단한 다이얼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다이얼로그는 어떤 가능하면은 같이 연습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오고 짝을 찾아가지고 A, B로 나누어서 역할놀이를 한다고 그러죠. A 역할을 맡아보고 B 역할을 맡아보고 그러고 이제 다음에는 바꿔서 A, B를 바꿔서 오고 이렇게 다이얼로그는 될수 있으면은 짝을 구해가지고 역할놀이를 해야 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리스닝 하는 스킬도 길러지고 내가 말하는 스피킹 스킬도 길러지고 중요한 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공부하면은 좀 지루하지 않죠? 그리고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지적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짝을 찾아서 하시고 없으면 할수 없어요.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A도 해보고 B도 해보고 그 대신 그 상상을 하면서 A가 하는 그 모습, B가 하는 그 표현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바디 랭귀지까지를 써가면서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in a park, 공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봅시다. Look out! Look out! 조심해!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조심해! Look out! 잘 봐! 또는 조심해! 잘 봐! 조심해! What was that? 뭔데? 뭐였는데? 뭘 조심하라고 그러냐 말이지? What was that? A bird. 새. 새. 그러니까 a bird? 새? 새뭘 조심하는데? 그러니까 yes, there is a nest on above you. 네 머리 위에 새 둥지가 있어. 이제 나무가 있겠죠? 나무에 새 둥지가 걸려 있는데 이렇게 오다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오다가 예를 들어서 새둥지가 낮게 있어서 자기가 머리로 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 또는 새둥지 지나가다가 새가 뭐 새똥 같은 걸쌀 수도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Look out! Look out! What was that? What was that 하지 않고요. What was that? 그럽니다. What was that? A bird. A bird? 앞에는 a bird 그러고요. 뒤에는 a bird?
Yes, there is a nest above you. 됐죠? 이거 뭐, 참, 롤플레이 하기는 너무나 간단한데. 제가 A를 할 때는 여러분 B를 해주십시오. Look out! A bird. Yes, there is a nest above you.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연습합니다. 야,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What is that? A bird? Above you 하셨죠? 그 다음에 in a car park. 지금 자동차 주차장에서 slow down, slow down, slow down. 야, 속도 줄여. What's wrong? 뭐가 잘못됐는데? I hear siren set up. 앞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건 뭐예요? 어떤 지금 사고라 위험이 있어서 그런 구급차 같은 게 달려온다는 얘기죠? What happened? 뭔 일이 생겼대? 뭐이그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은 이런 사이렌을 울리면서 구급차가 오죠? 사이렌을 울리고 오는 것을 우리는 웽웽 그러는데 미국인들은 비보 비보 그럽니다. 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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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런 앰뷸런스가 온다고 걔들은 표현합니다. It looks like a bad accident. Bad accident. 아주 나쁜 사고. 우리는 나쁜 사고라고 말안 쓰죠? 큰 사고. 아, 큰 사고가 나는가 봐. 안 좋은 사고가 났는가 봐. 안 좋은 사고가 난것 같아. Oh no, 저런. Oh no, 저런. Keep your eyes on the road. 길을 잘 봐. 길을 잘 봐도.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서 어떻게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가는데, 아이, 속도 낮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 앞에 사이렌 소리 들었어. 무슨 일이 났을까? 아니야. 뭔큰 사고가 난것 같아. 그래. 자, 조심해서, 전방을 잘 조심해서, 길을 잘 봐. 이렇게 하는 다이얼로그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Slow down. Slow down. 바디 랭귀지는 이러겠죠?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하겠죠? I hear sirens up ahead. I hear sirens up ahead. Oh, what happened? 뭔 일이 났을까? Oh, what happened? It looks like a bad accident. It looks like a bad accident. Oh no. Oh no. Keep your eyes on the road. Keep your eyes on the road. 자, 롤플레이를 해볼까요? 여러분, 내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Slow down. I hear sirens up ahead. It looks like a bad accident. Keep your eyes on the road. 네. 이번엔 여러분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What's wrong? What happened? Oh no. On the road 하셨죠? 네. 다음에는 특히 이런 거 이제 파트너하고 좀 해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그런 겁니다. 이건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가면서 어떤 엔트런스 어디 입구를 들어가는 것이죠. 입구를 들어가면서 되게 애벌 올라갑니까? 지금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갈 때 지금 손주가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같이 뭐 손을 잡고 하든지 하겠죠. Watch your step. 계단 조심하세요. Watch your step. 계단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I'm fine, dear. 그래. Dear는 이제 자기 귀여운 손자한테 그냥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 좋아 아가야 뭐 이렇게 좋아 아가야 이렇게 하니까 Hold on the railing. 자, 손잡이 잘 잡으세요. 손잡이를 잡고 가라고 그러죠. 이런 계단 같은 걸 때는 이제 더구나 할아버지니까 Okay, dear. 그래. 그래 아가. 그래 아가. 아. Be careful, it's slippery. 참, 참, 친절하기도 하고, 할아버지를 잘 보시는 손자입니다. Be careful, it's slippery. 자,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Thank you, dear. 아가, 고맙다. 여우야, 야, 다 왔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아버지가, Watch your head, dear. 자, watch your head. 야, 머리 조심해. 또는, 잘 봐. The ceiling are low. 천장이 낮잡다. 그럼 애는 지금, 애지만은 키가 큰거 봐요. 자, 천장이 낮차니까, 천장에 머리 부딪히니까 천장 조심해. Thank you for the head up. 아, 미리 이렇게 주의를 줘서,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런 다이아로그입니다. 됐죠? 따라해 보십시오. Watch your step. Watch your step. 애기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I'm fine, dear. I'm fine, dear. Hold on the railing. Hold on the railing. Okay, dear. Okay, dear. Be careful, it's slippery. Be careful, it's slippery. Thanks, dear. Here we are. Here we are. 자, 다 왔어요. Watch your head, dear. The ceilings are low. Watch your head, dear. The ceilings are low. Thanks for the head up. Thanks for the head up.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롤플레이 해볼까요? 제가 그랜드 차일드가 될 테니까 그랜드 페어런스, 그랜드 페어런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그랜드 페어런스라고 그러죠? 할아버지는 이제 그랜파. 할머니는 그랜마 그럽니다. PAMA 그랜마 그랜파 자 손주가 Watch your step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I'm fine dear 해야죠. 예, 제가 Hold on the railing. Okay dear, be careful. It's slippery. Thanks, dear. Here we are. Thanks for the heads up. Thanks for the heads up. 됐죠? 자, 이번엔 여러분 A를 grandchild가 되어보십시오. 제 grandpa가 또는 grandma가 되어볼 테니까요. 자, start. I'm fine, dear. Okay, dear. Thanks, dear. Watch your head, dear. The ceiling's a low row. 이렇게 경고를 할 때, 예, 그 감사 표시하는 게 여기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 세 가지가 나왔죠? I'm fine, okay, thanks, 됐죠? Thanks 또는 thanks for the heads up 이렇게 어떤 워닝을 줬을 때 자기가 그에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comprehension, 그럼 이 대화를 이해했는가? 뭐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이해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Who are the speakers?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손주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나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hat are speakers doing? 스피커, 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At an entrance 있다고 그랬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을 걸어가고 있어요. 계단을. 엔트런스니까 계단은 지하로 가면 내려갈 것이고 지상으로 가면 더 위로 갈 것이고 자, 그럼 계단을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What warning does the grandchild give? 손주가 제공한 그런 warning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Watch your step. 그랬죠? 또 Holding on the rail, 레일을 잡고 있으라고 돼요. 또는 Be careful, it's slippery. 그세 가지 워닝을 줬죠. 세 가지. What warning does the grandparent give? 그럼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어떤 워닝을 줬습니까? Watch your head, 그랬죠. Dear, the ceiling are low. What does the grandchild mean by heads up? 그러니까 손주가 뭐라고 그러세요? Thanks for the heads up. 그렇죠. Heads up이라는 건 뭔 뜻이냐? 뭐예요? Thanks for the heads up. 어떤 경고를 줘서 고마워요. 미리 그 위험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런 뜻이었죠. 자, 이건 practice, 연습해보라는 겁니다. Matching out. 우리가 이런 어떤 경고를 줄 때, 되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소리치면서 얘기해주는 되게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look 그러면 앞에서 봤죠? Look 하면 look careful, look down, look up, look back, look attention 어떤 게 좋을 것인가 오른쪽에 하나 골라보라는 것입니다. 보통 뭐예요? Look out 그랬죠 아까 look out, look out. 그 다음에 be careful, be careful. 오른쪽에 careful 있는가 보십시오. 아, A분에 careful 있네요. 우선 A분에 뭐가 있는가 보고, 오른쪽에 뭐가 있는가 보고, 왼쪽에서 골라봅시다. 자, careful, careful. 조심하란 말이죠. down, 아래요. up, 위. 그 다음에 back, 뒤. attention, 주의. hot, 뜨거워. out은 뭐 나가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your step, 계단, 계단. 그렇죠? 왼쪽에는 look, be, slow, has는 has up이었죠? 앞에 몇번 배웠죠? has up, C번, has up. 그 다음에 stay, 물러서 올때 뭐라고 그랬어요? stay back. 그렇죠? stay back. Stay away 또는 그랬죠? Stay back, stay away. 그 다음에 pay. Pay는 뭘 기울이라, 뭘 기울이라고? 주의를 기울이라. 조심해, 주의를 기울여. Pay attention 그랬죠? Pay attention. 그 다음에 is.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였어요? It's hot, it's too cold, it's sharp. 여러 가지. 특정은 그런 위험을 지적을 할때 있어고 뭐예요? 형용사를 썼죠? It's hot, 뜨겁다. It's sharp, 날카롭다. It's slippery, 미끄럽다. 뭐 이런 여러 가지. It's heavy, 무겁다. 이런 말을 썼죠. 여기서는 It's hot가 있죠. 그 다음에 Watch는 뭐였어? Watch out, 그랬죠?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또는 watch your step. Watch your step. 여기는 이제 아웃은 look out이 이미 연결돼서 look out이 쓰였기 때문에 아웃을 못 쓰니까 그럼 뭐예요? Watch your step 하면 되죠. Watch your step. 그렇죠? 연결해 보겠습니다. Look out. Look out. Be careful.
Be careful. Slow down. Slow down. Heads up. Heads up. Stay away. Stay away. Stay back. 여기는 away는 없습니다. back이 있으니까요. Stay back. Pay attention. Pay attention. It's hot. It's hot. Watch your step. Watch your step. 앞에서 이미 배운 표현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본 겁니다. 이건 이제 complete dialogue. 앞뒤 문맥을 봐가지고 다이얼로그를 완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ook, 거기 뭐였어요? 아까 look out 그랬죠? look out. 그런 게 what's that? 뭔데? what's that? 또는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that? 이런 표현을 답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a cyclist up ahead. 네 앞에 지금 자전거 탄 사람 오지 않아? there is a car running up ahead. 지금 달려오는 차가 있잖아. 그 다음에 뭐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있잖아.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쓸수 있겠죠. 와우, 땡, 고마워. 또 look out, 다시 look out, 다시 오라니까 now what? 이번에는 뭔데? 이번에는 뭔데? 그랬더니 너그 개똥. 개똥밥 주마라 그런 겁니다. 또는 there's some 뭐예요? pet. There's a pet. 너 지금 그안 쳐다보고 가는데 어디에 어떤 pet 뭐 강아지 같은 거 조그마한 강아지 푸들 같은 강아지 강아지 발로 찰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다른 표현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만 해보겠습니다. Look out. Look out. What's that? What's that? There is a cyclist up ahead. Wow, thanks. Wow, thanks. Look out. Now what? 이번엔 또 뭐야? Now what? Dog food, 개똥. 개똥, 나 dog food, 개똥.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the oven is hot 할 때, the oven is hot 할때 위험한데 the oven is hot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이 오븐에다 이렇게 손을 대려고 그러면은 자, the oven is hot. 오븐이 뜨거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it's hot 이게 더 빠르죠? it's hot 야 그거 뜨거워 이렇게 it's hot 이렇게 어떤 대명사로 it랄지 they랄지 하는 대명사로 이렇게 contraction 줄여서 말하는 것이죠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the oven is hot 하는 것보다는 it's hot 하고 줄여서 얘기하는 게더 빨리 워닝을 할수 있겠죠. The air is cold. 밖에 지금 공기가 차가워. 그런 말이에요. 춥단 말이죠. 춥단. 그럼 it's cold. 추워. It's cold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the ground is slippery. The ground is slippery. 그러면 이렇게 지금 조심조심해서 갈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 뭐예요? It's slippery 하면 되겠죠. It's slippery. The INS1. 자, 아직 그 다리미, 전기 다리미 아직 켜져 있어. 안 껐어. 그러면 it's on. It's on. 하면 되고요. 다음에 the knives are sharp. Knives죠? Knives는 knife의 복수입니다. 자, 칼들이 날카로워. 그러면 이건 it가 아니라 뭘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수니까 they're sharp. They are sharp이지만 더 줄이면 they're sharp. They 쓰고 apostrophe 쓰고 re. They are sharp 할수 있죠. 그 다음에 the bolt are loose. 자, 볼트를 꽉 조지 않았으니까 잘못하면 그 볼트가 풀려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bolt is loose. 아직 헐거워 볼트가. 그럼 뭐예요?
They lose 그러죠. They lose. I am hungry. I am hungry를 더 줄여서 뭐예요? I하고 am을 줄이면 뭡니까? I'm이 되죠. I'm hungry. You are loud. 아, 너 너무 시끄러워. 그런 you하고 are을 줄이면 뭡니까? You're가 되죠. 그 다음에 my friend and I are sick. 내 친구하고 내가 아파. 그럼 my friend하고 I는 뭐가 됩니까? We가 되겠죠. 우리. We are를 줄이면 we're. 그럼 여기에 답을 표시해놨으니까 답을 표시한 걸로 한번 봅시다. The oven is hot. Oven is hot.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준 겁니다. 예를 들어주고 결하고는 건데 The air is cold. It's cold. The ground is slippery. It's slippery. The iron is hot. It's on. The iron is on. It's on. The knives are sharp. They are sharp. The bolts are loose. They're loose. I am hungry. I'm hungry. You are loud. You're loud. My friend, I are sick. We are sick. 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The oven is hot. It's hot. The air is cold. It's cold. The ground is slippery. It's slippery. The iron is on. It's on. The knives are sharp. They are sharp. The bolts are loose. They are loose. I am hungry. I'm hungry. You are loud. You're loud. My friend, I are sick. We are sick. 이렇게 줄여서 위험한 상황에서 경고를 주는데 길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 줄여서 얘기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앞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면은 지금 시스터하고 머더하고 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케이크 앤 쿠키. 아, 케이크하고 쿠키네. 케이크하고 앤 쿠키네. 그러니까 너 시스터 브라더. 누이하고 남동생이든지 남자하고 남자 동생하고 그다음에 동생하고 여자하고 누이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와우, wow, don't touch them. 만지지 마. 와우, wow. 야, 만지지 마. Why not? 왜? 왜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hot, they are hot. 그래, they are hot.를 줄여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They're, 그랬죠? They are hot. 그래야 되겠죠? They are hot. 그 다음에 지금 저 빨갛게 쓴 것을 실제로 이렇게 construction을 줄임말로 해보라는 겁니다. Sister가 But I am hungry. 그럼 나는 지금 배고픈데 I am hungry를 뭐라고 그랬죠? I'm 그랬죠? I'm hungry. But I am hungry. 배고픈데 Okay. Pass me the knife. 그러면 칼 줘봐. 이제 케이크 잘라주려고 그러는 거죠. 오케이, pass me the knife. 칼 줘봐. 그러니까 시스터가 be careful, 조심해. It is sharp. 칼이 날카로워. 날카로워. It is sharp. It is를 줄이면 뭐가 됩니까? is가 됐죠? It's sharp. It's sharp. Ouch. 아이쿠. 아이쿠 하는 거죠. Ouch. 아이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이가 what happened? 뭔 일이야? 왜 그래? What happened? 뭔 일이야? 왜 그래? 그러니까 I touched the oven. 아, 오븐을 만졌네. 오븐을 만졌어. 지금 오븐을 만졌더니 it is still on. 오븐이 아직 켜져 있어가지고 뜨겁다는 얘기죠. It is still on. It is를 줄이면 뭐가 됩니까? It's still on.
야이키 턴잇 업 야이키 이런 저런 저런 턴잇 업 꺼 턴잇 업꺼쉬쉴때 이렇게 합니다. 쉬 You are loud. 너무 소리가 커. 어? You are loud. 너 너무나 소리가 커. 그러니까 뭐예요? You are를 줄이면 you're loud 하면 되겠죠? 쉬, 조용히 해. 쉬,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Cake and cookies. 케이크 앤 쿠키스. 와, don't touch them. 와, don't touch them. Why not? Why not? They are hot. They are hot. 줄여서, they are hot. They are hot. But I am hungry. But I'm hungry. 줄이면 I'm hungry. Okay, pass me a knife. Okay, pass me a knife. Be careful. It is sharp. Be careful, it's sharp. Ouch! Ouch! What happened? What happened? I touched the oven. It is still on. It is still on? I touched the oven. Is it still on? Yikes! Turn it off! Yikes! Turn it off! Shh! You are loud! Shh! You are loud! You are loud! 이것은 소리도 작게 하겠죠? Shh! You are loud! 이렇게 소리를 작게 합니다. 예. 그럼 롤플레이를 해볼까요? 제가 시스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브라더를 해보십시오. 제 시스터 하겠습니다. Cake and cookies. Why not? But I'm hungry. Be careful, it's sharp. What happened? Yikes, turn it off. Ja, 이제 여러분 한번 시스터를 해보십시오. 네, 제가 브라더로 하겠습니다. Wow, don't touch them. They are hot. Okay, pass me a knife. Ouch! I touched the oven. It's still on. You're loud. 됐죠?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고를 주고 경고에 대해서 자기가 반응을 하고 또는 감사의 표시를 하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이죠. 다양한 그런 상황에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는 아마 heads up이라는 게좀 여러분이 낯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구어로 얘기할 때는, 말로 이렇게 할 때는 heads up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요. 그냥 제일 일반적인 건 뭐예요? Be careful입니다. Be careful. 조심하세요.
Be careful. 그러면 제일 일반적인 그런 gratitude는 thanks. Be careful. Thanks. 사실은 두 마디 갖고 이 대부분의 warning을 커버할 수 있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걸 표현할 때이 thought 그랬죠? 이 thought 뜨거운 거 조심해야 되죠? 그다음에 뭘 조심해야 돼요? 이 heavy 너무나 무거운 거 조심해야 되고요. 또뭘 조심해야 돼요? It's sharp, 날카로운 것 같은 거 조심해야 되죠. Sharp 또는 뭐 해야 돼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It's slippery, it's slippery. 또뭘 조심해야 돼요? Watch your step, 그렇죠? Watch your step. 또는 Stay back, stay away.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상황에 쓰는 그런 용어들 또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가로 좀더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아주 풍부한 그런 언어 생활을 할수 있겠죠. 그럼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걸 되돌아보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자기 질문을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한테 Can I? 나는 이것을 할수 있겠는가? Use the expression has up. has up을 쓸수 있겠는가? has up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carefully니 watch out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럼 뭐예요? Has up 할 때는 주의를 주는 has up 하면 됩니다. Has up 하면 되고, give appropriate warning, 적절한 그런 warning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be careful, 또 아까 한 것들, watch your step, don't fall, don't fall. 그 다음에 뭐예요? slow down, slow down. 이런, 아까 다양한 상황들을 연습을 했죠? 그 연습한 상황에 쓴 것들을 잘 알아서 그 표현들을 쓰시면 되고요. Use body language. 자, 이런 경고를 줄 때는 특히 body language가 중요하죠. Stay away. Stay away. Stay back. 저 뒤로 가. Stay away. 그 다음에 heads up.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 손을 위를 가리켜야죠. Heads up.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으면 heads up 하고. 자기가 지금 위험이 일어날 것을,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그런 방향으로 손을 가리키면서 heads up 할수 있습니다. 밑에 뭘잘 봐야 되면 heads up. 밑에지만은 heads up이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Be careful. Watch your step. Watch your step. Watch your step. 이 body language가 이런 warning에서는 꼭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respond appropriately to warning. 그 워닝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우선 그 사람이 뭐 조심하라는 거 조심해야죠. 뜨겁다고 만지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날카롭다고는 손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무겁다고 그러면은 무거운 거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드는 방법이 있죠. 다크니 완전히 앉아갖고 무거운 걸 들고 무릎을 일으켜야 됩니다.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무거운 걸 들면은 허리가 척추가 상해갖고 나중에 고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무거우니까 조심해 할수 있는. 그 다음에 use interjections in response to warning. Interjection 아까 이런 뭐 감탄사죠. 감탄사는 좋아서 지금 감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뭐예요? 뭘 위험해서가 아니라 참 놀라울 만한 일을 봤을 때 감탄할 수 있는 것은 와우입니다. 와우, 와우.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무거운 걸 들고 간다거나 또는 큰 자동차를 끌고 간다거나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럼 놀래서 와우, 와우, 오우 또는 자기가 뭘 잠깐 뭘 잘못해서 실수했을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읍스 이런 저런 이런 읍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터젝션 그런 감탄사를 적절하게 쓰면은 적절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Give a simple advice with warning. Give a simple advice warning. 어떤 warning한 다음에 거기다가 뭘 하라고. 어드바이스 하는 거지 이렇게 하라고 예를 들어서 watch out 하고 뭐예요? watch out 하고 왜? there is a dog poop 아까 개똥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원래 어드바이스 하는 거죠 watch out there's dog poop
좀 구체적으로 그 워닝하는 것을 갖다가 좀 보태 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form a contraction. 아까 뭐 했어요? 저쪽에 대명사 it is, they are, we are, I am, you are. 그런 걸 어떻게 했어요? 줄임말로 쓸 수가 있었죠? I am은 I'm. You are는 your. He is는 his. She is는 she's. It is는 is. They are는 their. We are는 we're. 그랬죠? 한번 다시 한번 그럼 아까 지금 she is나 he is는 오늘 배우질 않았는데요. She is를 she's. He is를 his. It is를 its. 이렇게 줄인다고 그랬죠? 그렇게 줄임말을 쓰면은 이런 경고를 줄때 빠르게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많은 이렇게 줄임말을 씁니다. 그리고 실상 일상 회화에서도 I am hungry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I'm hungry 이렇게 해야지 I am hungry 이렇게 되게 하지 않습니다. It is보다는 is를 많이 쓰고요. They are보다는 they를 많이 쓰니까 contraction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것이 이때뿐만 아니라 일상 회화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